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호산나 성가대 녹화 영상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헵시바 찬양팀 뜨거운 내집게 찬양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저의 마음을 아주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벌써 1월 말일입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이제 내일이면 2월이 시작이죠.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뭐 새해 항상 새로운 결심과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한 달이 지났는데 그 결심 어떠신지요? 많이 잘 지키고 나가시는지. 특히 저희 교회로 저희는 교회 전체가 이제 성경 읽기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 읽기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끝까지 성경 읽기에 동참해 주셔서 저희가 일독 완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계속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 뒤처졌을지라도 계속 동참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많은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 6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고통이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제목이. 하나님이 고통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고통이 있을까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도 고통을 받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영화 슈퍼맨 아시잖아요. 슈퍼맨은 고통이 있을까요? 뭐 그 슈퍼맨은 그 약점이 있죠. 그 뭐 크립토나이트인가 그런 그게 약점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슈퍼맨이 약점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그럼 그 나쁜 대적들이 슈퍼맨을 어떻게 공격을 할까요? 그 영화를 보시면 슈퍼맨이 사랑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게 바로 슈퍼맨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슈퍼맨을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아프지도 않으시고 고통이 없으시지만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을 사단 마귀가 치고 공격할 때 그게 하나님의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첫 번째로 우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저희가 너무 잘 아는 사실이죠. 인류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들어오셔서 인류의 죄를 다 걸머지시고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고 이제 의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았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삯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누군가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인류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희 대신 그 대가를 치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저희는 이제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구약에도 하나님의 고통이 있다. 하나님의 고난이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반역이 바로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이 하나님의 고통이다. 만약에 어떤 부모가 자녀를 진짜 사랑으로 잘 키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고 집을 나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부모님과 완전히 등지고 산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마음이 아프죠. 그 자식이 아무리 못난 놈, 아무리 못된 놈이라도 어떤 부모가 아, 그 못된 놈 나갔으니까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할 부모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나쁜 놈 떠났으니까 속 시원하다 이럴 부모 이 세상에 없죠. 그렇다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겠습니까? 이사야 1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을 하셨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 답답하시니까 하늘하고 땅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탄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지금 자식을 양육했다라고 그러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사랑으로 베푸시면서 양육해 놨더니 하나님을 거역하고 소와 나귀만도 못한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백성이 됐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한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구약 역사 내내 그 구약의 4000년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다, 회개하고 돌아왔다, 또 하나님을 거역했다, 또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것을 계속 거듭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78편 40절에서 41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삼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요, 그 구약 4000년 역사는 고사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반항하고 근심하게 하고 그 마음을 슬프게 한 게 몇 번이냐, 셀 수도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반역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하나님께서 아, 그 맨날 반역하는 그 자식들을 떠났으니까 잘 됐다 이러시지 않았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예수님의 비유가 있는데요. 저희가 잘 아는 그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죠. 이 탕자는 누굽니까? 아주 부잣집의 아들이죠. 근데 아버지한테 가서 그 유산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아주 방탕한 삶을 살다가 그 받은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이제는 돼지우리에서 그 돼지가 먹는 먹이를 먹고 살다가 정신 차리고 아버지한테 돌아가야겠다 라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보니까 아직도 상거가 먼데 라고 나와 있어요. 아직도 상거가 먼데, 저 멀리 보일 듯 말 듯한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용서해 줄까 말까 생각해 본 것도 아니에요. 당장 뛰어나가셔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안고 입 맞추고 눈물 흘리면서 안아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거듭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반역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회개하면 끝까지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환난이 바로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이스라엘의 환난이 하나님의 고통이다. 그 탕자의 비유를 다시 한번 예를 들자면요. 탕자가 왜 그 돼지 우리 속에서 살아야 됩니까? 왜 그런 환난을 받아야 돼요? 자기 잘못 때문이죠. 자기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 돼지 우리 안에 아들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고통을 받으세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도 고통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특히 이사야 63장 9절 말씀에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의 모든 환난에 하나님은 동참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왜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태초에까지 올라가게 되죠. 바로 아담의 타락, 그 아담의 죄 때문에 이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죠. 그때부터 인간의 환난과 고통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저희의 모든 환난이나 고통은 죄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죄가 꼭 단순히 내가 잘못한 거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 안 했을지라도 이 세상에 죄가 있고 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난 가운데서 저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사람을 구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구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또 잊어버리고 또 범죄하죠. 그래서 또 등지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또 환난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그러다가 어려우면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 또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게 바로 그 사사시대의 역사예요. 사사시대의 그 악순환이잖아요.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그래서 환난 가운데 있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또 망각하고 또 똑같이 죄를 져서 또 징계를 받고 이 악순환이 계속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사시대의 악순환이요, 인류의 역사에 모형인 것 같아요. 인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계속 죄를 거듭 지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보내셨죠. 그 바벨론 포로로 간 이유가 하나님이 참으시고 참으시고 참다가 결국은 너무 하니까, 너무 죄를 지니까 그 이방 나라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포로로 보내실 때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혼자 가게 보내신 게 아니라 에스겔 11장 16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이른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잃은 그 열방, 그 이방 나라, 그 환난의 장소에서 어떻게 되셨대요? 하나님이 성소가 되어주셨다. 그 뜻은 하나님이 함께 가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도 같이 가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친히 성소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또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라고 하셨죠. 그 우고를 안다.
여기 안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 그 뜻은 머리로 지식으로 안다라는 게 아니라 체험을 해서 안다라는 뜻입니다. 직접 겪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가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이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어떻게 부르셨어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왜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셨냐 하면은요, 성경에서 애굽을 풀무불로 비유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한 그 종살이, 그 고난을 풀무불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지금 그 풀무불 가운데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모세가 그 떨기나무를 봤는데 불은 붙었지만 타지는 않는다라고 놀랬죠. 그 뜻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진짜 힘든 환난과 노예 생활과 고난을 받고 있지만 타지 않았다. 그 뜻은 그 환난 가운데 완전히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거기서 연단은 받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범죄한 이스라엘을 연단의 불 가운데 집어넣으십니다. 너무 죄짓고 너무 거역하고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지만 거기서 완전히 소멸시키려고 넣으신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9장 7절 말씀 그 새 번역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보라, 내가 내 백성을 금속 단련하듯 단련하며 시험하여 보겠다. 내 백성이 악을 저질렀으니 죄 많은 이 가련한 백성을 내가 달리 어떤 방법으로 다룰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내가 달리 어떤 방법으로 다룰 수 있겠냐. 그 뜻은요, 하나님이 이 방법, 저 방법 다 시도해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말 안 듣고 죄죠. 근데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불 속에다가 단련을 하겠다. 그러나 그 불은 연단의 불이지 소멸의 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연단돼서 거룩해져가지고 회개하고 나오면 다시 받아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들의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통은 바로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로 돌이킨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성도로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저희는 세 가지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탄식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보시면 지금 이 세상에 세 가지 탄식 소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탄식 소리가 바로 첫 번째는 우주 만물의 탄식이에요. 우주 만물이 탄식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간의 탄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탄식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탄식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지금 저희와 함께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세 가지의 탄식을 들을 수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 말씀 보시면 우주 만물의 탄식이 나와 있죠.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죠. 피조물이 탄식한대요. 왜 피조물이 탄식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 꽃이 지금 탄식을 하고 있대요. 이렇게 이쁜 꽃이 왜 탄식을 해요? 그 이유는 아담이 타락함으로 이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인간의 죄 때문에 이 피조물들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을 보면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원래 창조 질서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저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하나님 대신 대리 통치자로 다스리도록 저희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의 그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이 타락을 해서 피조물보다 더 못한 그 자리에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피조물들을 다스려줄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어서 이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복수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 한 분만이 아니라 예수님 같은 그 예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간의 탄식이 있죠. 로마서 8장 23절 말씀 보시면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랬죠. 성령 받은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탄식한대요. 속으로. 왜?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탄식한다 그랬죠.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 뜻은 뭐냐면요, 지금 이 성도는 예수를 믿고 회개한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이 약해서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몸의 구속이란 것은 우리가 몸이 건강해지고 영원히 사는 몸으로 변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 거기에는 그렇게 변할 때 우리 몸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양심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이런 탄식이 있죠. 저와 여러분이 저부터 목사인데 제가 어쩐 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혼자 샤워하면서 내가 목사인데 왜 이럴까? 후회가 많죠. 아마 성도님들도 그런 후회가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탄식을 들으시고 그것도 기도기 때문에 받아주신다는 뜻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각자 내 자신을 보면서 탄식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세상을 봤을 때도 탄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로 관영한 세상이죠. 그리고 고통과 환란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니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를 죄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세상에서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죄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말했다는 차별한다고 그러죠. 그러니 성도가 탄식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님의 탄식이 있습니다. 성령의 탄식.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어떻게 빌바를 알지 못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신대요. 중보 기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이 성령님의 탄식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탄식이란 말은 헬라어로 스테나조입니다. 스테나조. 그 스테나조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슬픔이 너무 커서 말은 안 나오고 속으로 끙끙 앓는 것이 이 스테나조예요. 그 신음소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왜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오죠. 너무 큰 환란이 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아니면은 너무 큰 환란은 아닌데 이 잔잔한 환란들이 계속 거듭 계속 일어나면 너무 지치니까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대신 말할 수 없으니까 탄식의 소리로 대신 중보 기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를 우리가 한 것처럼 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희를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성령의 탄식은 죄악에 대한 탄식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성령님이 그 자리에서 함께 탄식하고 계시다는 그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내가 끝까지 붙잡는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성령님의 위로를 한번 받아본 성도라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탄식을 들을 수도 있어야 되고 또 피조물의 탄식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들의 탄식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젠 단순히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 때문에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힘들어서 말도 할 수 없이 끙끙거리고 신음소리만 내는 그런 성도나 이웃이 있다면 그분들의 탄식 소리를 듣고 저희도 성령님과 함께 그분들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또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변의 탄식 소리를 들으면서 성령님이 저희를 위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같은 위로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친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은 주님과 함께 탄식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탄식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 죄는 지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죄가 많으면 그 질서가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탄식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지금 더 죄를 지라고 부추기고 있죠. 그런데 그럴 때에 아, 참 좋네, 재밌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을 보면서 탄식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 9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징계로서 바벨론으로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종말 사는 성도와 비슷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한 예루살렘에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하나님의 인, 그 표를 치는 사람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 명령하시기를 누구에게 이 표를 주냐? 바로 예루살렘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세상의 많은 죄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탄식하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이마에 표를 쳐라. 이 표가 어떤 표입니까? 계시록 9장 4절에 나와 있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이에요. 이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은 성도는 마지막 때의 그 환난에서 보호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 인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 있는 죄악을 보면서 탄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탄식의 소리를 듣고 또 피조물의 탄식의 소리를 듣고 또 우리 이웃의 탄식의 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가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있는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탄식하는 성도가 돼서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서 마지막 환난의 보호를 받고 끝까지 남은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은혜로서 함께해 주셔서 지금 너무나도 어려워서 말도 못하고 기도도 하기 힘든 성도가 계시다면 성령님이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탄식의 중보 기도를 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어려움에서 헤아려 나와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제는 우리 주변에 그런 이웃들이 있다면 말씀을 가지고 위로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우리들 품교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 있는 죄악을 보면서 탄식하는 그런 우는 성도가 되어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아 마지막 때 다 보호받고 끝까지 남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푸른교회 가정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다 아시오니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 다 귀 기울어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다 물리쳐 주시며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귀한 축복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성도들 많이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안수 안찰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건강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돌보시는 가족도 함께해 주셔서 새 힘을 허락해 주셔서 육신적으로 힘들지라도 그 영혼은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비상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서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